다음은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경기도 용인은 최근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도시 유입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점도 한몫했는데 정찬민 용인시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차를 타고 오셨다고요? 용인에서 네, 서울 광화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 좀 줄이려고 정책 좀 많이 내오셨는데. 네, 그동안에 용인시의 아마 최대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출퇴근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축하드릴 말씀이 용인시가 드디어 인구 네. 100만 도시가 됐습니다. 전국 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원과 창원, 네. 고향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어떻습니까? 예, 요즘에 그 100만 대도시가 된 이후에 네. 많은 그 축하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면적이 무려 서울시 면적과 비슷하고 외형적인 발전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은 많이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특히 복지 부문에 대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 같은 여러 가지들이 태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용인시가 100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크게 이제 달라질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100만 대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그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또 인허가 사안이 굉장히 그 이관이 되고요. 네. 특히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 네. 10%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서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또 미술관, 박물관 같은 거를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간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네. 앞으로는 50층까지도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택지 지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제2 부시장 제도도 생겨서 네. 또 근무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행정지를 행정조직 대폭 늘어나고 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시가 좀 커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네. 난개발 문제인데 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도시지역 그 수지구와 기흥구는 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수지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네. 아주 도시계획 자체를 묶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 90년대 신도시가 막 선풍적으로 막 생겨나면서 네. 난개발이 본격화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용인, 그중에서도 수지와 기흥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아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농지를 훼손해서 아파트 짓는 사례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처인구 같은 경우는 좀 네. 개발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농촌 지역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흥과 수지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된 처인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입적 저 동쪽 지역은 굉장히 개발이 돼 있는데 네. 저기 처인구 쪽은 개발이 안 되고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처인구 개발에 각상 그 저해 요인이 되는 그 시청 앞 역삼지구, 역북지구 개발을 네. 서두르고 특히 최근에는 14년 동안 묶여있던 역삼지구 개발 승인을 최근 네. 마쳤습니다. 네. 또 제2 경부고속도로가 두 개 IC가 건설이 되는데 이 두 개 건설이 되면은 처인구 지역에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전체적인 균형적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탄력을 받은 게 올해 초에 8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네, 네. 용인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저희들이 8천억의 그 채무에 또 하루에 이자만도 1억 700만 원씩 내는 이런 일이 계속 연거푸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다 절감하고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바람에 네. 상대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채무 제로와 선언과 함께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하고 네. 우선 각 학교의 시설, 낙후된 아주 다 마모되거나 다 지금 시설 개선하는 시설이 노후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고 있고요. 또 새로 짓는 문화시설 같은 경우, 체육관 같은 경우,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 시설도
또 복지시설도 대폭 확충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네.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용인에서 이런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과중한 개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들여다보면 내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지방선거를 좀 겨냥한 네. 뭐 선심선 정책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좀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 예산을 거의 투자하지 못하니까 네. 너무 불편들이 많았고 그래서 채무 제로의 1번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네. 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교육이 제2의 숙제다, 과제다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기로 얘기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교복 그 무상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벌당 3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아낀 돈을 네. 학생들에 대한 그 도서 구입비나 학원비라든가 자기 개발을 위한 사업에 네. 또 아니면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교육이라면 앞으로 이제 시장님 남은 임기 1년 동안 네. 중점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용인은 개발도시가 아닌 교육도시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네. 그동안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채무 제로 또 산업단지 유치,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또 함께 해준 이 3천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이 앞으로 네. 더 좀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